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지금부터는 남북 정상회담 특집 8시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현재 판문점 평화의 집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만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 만찬을 마친 뒤에 환송 행사를 끝으로 오늘 남북 정상회담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. 오늘 8시 뉴스에선 정상회담 내용과 함께 두 정상이 조금 전 함께 발표한 선언문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분석하고 그 이후에 열릴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지도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뉴스 도중에 공식 환송 행사가 시작되면 바로 판문점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만찬 행사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전문가 분들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먼저 조금 전 나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, 즉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, 통일을 위한 선언문의 내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하정 기자입니다. 11년 만에 다시 열린 남북 정상회담, 그리고 그 결실이 발표되는 데는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. 도보다리 대화 뒤 회담 장소였던 평화의 집으로 다시 향했던 두 정상은 오후 회담을 마치고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,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습니다. 서명을 마친 두 정상은 두 손을 맞잡고 높이 들어올리며 활짝 웃었고 뜨거운 포옹도 함께했습니다. 평화와 번영,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결의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는 두 정상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이제 평화 시대가 열렸음을 함께 선언했습니다.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. 긴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과 서러움 속에서도 끝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. 무엇보다도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.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남북의 정상이 공동으로 직접 발표하고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SBS 박하정입니다.